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주시 재향군에서 왕대일리 마을에 2023년도 첫 밥포스 예, 봉사에 지금 왔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지금 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안에서는 우리 재향군의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안에서 음식 준비를 또 분주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에는 이렇게 또 어르신들 계시고, 네, 어르신들이 계시죠. 네, 이게 마을 회관이 엄청 넓습니다, 지금. 예,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복 회장님과 김보영 우리 부회장님, 김양순 우리 이사님. 예, 이거 뭐 음식이 냄새가 살살 잘 맛있는 냄새 나네. 어유 괜찮아. 자, 이 동태 조림. 아니, 언니. 야, 맛있겠습니다, 동태 조림. 야, 이거는 시래기. 시래기 나물. 나물 무침. 볶음 할 거예요. 예. 걸러 아무 데서 먹는 게 아닌데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납니다. 또 안에서 저기서 보면 똥딱뚝딱 소리가 나는데 셀프가 또 계신 것 같습니다. 셀프. 어우, 셀프님. 뭐 또 뭘 이렇게 또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 김치찌개가 준비됐습니다. 오우. 김셰프님이 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재능이면 재능, 이건 예술이면 예술. 하나 죽어도 모릅니다. 네. 우리 또 김셰프님이 또 이렇게 김치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인다고 합니다. 전문으로. 네. 이따 맛을 보면 알겠죠. 뭐. 예. 수고 좀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갈자갈자갈자 소리가 아주 그냥 끝내준다, 아주 그냥. 이게 낫다. 이거 너무 꼬마져서. 네. 조금 열으시오? 다 양념하신 거야? 네. 넣지 말고, 여러분, 일부러 열어놨어요. 네. 가자. 아, 예. 옷에 베겠구나. 쪘네, 아까봐 또. 벌레를 하나 갔잖아요. 뚜껑을 또 열어놔야 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 저 노인회장님과 노인회 총무님 계십니다. 이 안에 이렇게 보면 또 마이크 장비가 이렇게 있어요. 장비. 동네 CCTV도 이렇게 또 엄청 많이 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예,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 다 여기 마을에 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또 방송 장비, 마을 시스템. 컴퓨터도 되어 있고. 예, 이걸 또 왕대일리에서 또, 뭐, 체육대에서도 뭐 우승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트로피가 엄청 많죠? 예, 트로피가 엄청 많습니다. 예, 또 이렇게 2023년도에 또 표창을 받으셨네요. 예, 왕대일리 경로당. 위 경로당은 2020년도 가족 운영 봉사활동과 어르신들의 생각하는 마음이 타 경로당보다 모범이 되어 우수 경로당으로 평가받아 경기 총회를 기여하여 그간 노고를 시작하고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3일. 어우, 받은 지 얼마 안 됐네요. 세종대왕면 분회장 길두호. 어우, 예, 자랑스러운 표창장입니다. 노래방 기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노래도 하실 분 있으면 노래도 하시고 정수기. 아이고. 이거 언놈 왔어? 네. 언놈이었어. 언놈이었어. 이걸 어디다 넣을 거야?
나 지금 얼려도 돼. 그러거든? 왜다 그냥? 언니 지금 얼려도 돼. 일부러 그렇게 썰었어. 아 양말 다 젖었어. 거기 이거 깔고. 네 팔을 접니다. 팔. 팔은 뭐 잡냄새 잡는 거예요? 뭐? 네. 잡냄새 잡으려고? 달고. 아, 달고. 네, 겨울 밥 맛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근데 이거 어느 세월에 볶아지나 이거?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뚜껑도 벗어. 좀 끓을 때까지, 끓어오를 때까지 놔둬. 은은하게. 이게 밥만 빼면 되는데. 처음부터 안 볶아도 다 익은 거니까. 아 여기 차 아닌데 아주 그냥 노란 게 아주 그냥 맛있게 하나 잡숴 봐고 고갱이로. 네. 응. 파 없잖아 언니. 없어 그거 다야. 구워서 넣으려고. 많아. 어? 맛있네요 고갱이. 아, 여기 있는 거야? 반대 딴 데 또 있나? 가스 없나 봐. 가스 없어? 왜 잠겨 이게? 네, 우리 권인영 회장께서 또 총무님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네. 또 오셨네요. 왜 자꾸 오세요, 맨날? 네, 다음부터 안 올게요. 네. 다음부터 안 오겠습니다. 아, 예. 봉사에 뭐 올해 또 봉사왕 한번 받으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예. 아니, 저기 왜 우리 봉사 그 저기는 어떻게 안 오시는 거예요? 아 오늘 네. 부모님 만나러 갔습니다. 부모님.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연락을 주신 예,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그 시간만큼만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작생 그렇게 해놓으셔나 봐. 자동으로 꺼지게 시간 내가. 네, 저 좋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하는데. 안전 계신데는 저 있어. 그렇게는 좀 좋아.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아니 저희 집에 있는데. 아니야 가정 집에도. 네, 좋더라고요. 가게. 가게도 불금. 깜빡깜빡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 내가 깜빡이도 까먹었잖아 한 번. 자동으로 꺼져요 시스템이. 어, 그거 언니 화내지 마. 야 내려놔. 우리 김양수 이사님 열받았어요? 아니요 절대 열 안 받았어요. 네. 불 앞에 열받아? 열... 아니요 불 앞에 해서 열받지. 그럼 차라리 한번 칠게. 안 칠하지? 기차로 오셔야지. 어디 가 있어? 가시 남이하고 안녕하세요 형님. 집 나가, 집 나가면 되겠지. 운세? 옛날 분세 많이 봤는데 진짜. 뭐지? 저쪽이면 안 했네. 저쪽에서 저쪽에. 아니 형 일도 우리 거야? 일단 맞춰놓으면 좋지. 네 식사 이제 드시게 상 이제 넣는 겁니다 상을. 맛이 틀려. 능서 네, 세종대왕면 쌀이 능서에도 아까 아, 이 쌀이 여기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앞에 동네하고 우리 동네 고래식이 많잖아. 아. 김동산이 뒤에 먹기 싫어. 그렇죠. 때문에 이 집을 안 빼니까 땅 심이 좋고 그게 똑같은 쌀이라도 쌀 안에 딴 데보다 잘 와. 무게는 많이 나가고. 아. 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여주서 뭐 북내 쌀이고 저쪽에 뭐 강철 쌀이고 먹어보면은 아 이게 쌀 벌써 이게
틀리더라고요, 찾은 게. 네, 맞아요. 세종대왕. 네,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신도 그렇고. 네, 안 돼요, 안 돼요. 다 보낸 거죠, 주여가. 네? 톡 보낸 거지. 네. 근데 톡 안 하는 사람은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뛰셔. 밥 아주 덕분에 밥 잘했어요? 아, 예. 맛있는 조림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짠. 네, 식사 준비해서. 아, 맛있겠죠? 네, 잠시 후에 이제 점심 식사가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밥을 이제 네, 세종당면 밥을 뜨고 있습니다. 어, 색깔이 그냥 맛있겠습니다. 밥이 보약이에요. 네, 밥이 보약이에요. 네, 이제 식사를 드시고 계십니다. 네, 분주하게. 무밖에 없어, 무? 25번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다 드시고 네, 치우는 중입니다. 지금 마을에서 네, 봉사 이제 끝내고 여주 카페에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 네, 헤어지겠습니다. 어우, 여기 여주 카페에 보면은 야, 이 수석이 대단합니다. 수석이 예, 네, 어마어마하죠. 네, 야, 대단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돌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이시죠? 와, 대단합니다. 나무도 대단하고 돌이 이게 뭐 어우. 아깝지 또. 도란이 수정이기 때문에 수정이. 저런 거 말고 좀 저렴하면. 돌들이 대단합니다. 돌들이 와. 이런 돌이 이런 돌이 다 있으니까. 네, 이제 고생들 하셨으니까 커피를 한 잔 드시고. 오후에 또 일정을 자기 저 좋아하는 쿠키 데코레이션
열심히 또 해서 다음 일정에 전화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다 엽기 이걸로 여기 여주 카페 메뉴입니다. 메뉴 사장님 이거만 들어도 매일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절대 못 들어. 응? 허리도 작살나네. 별기 들자는 작살나네. 야 이거 봐 티타치. 네 그럼 이것으로 여주 엉터일길 바포스 행사를 마치고 향군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